미치겠네. 중생 잡을 때 이렇게 끌어올리면은 네. 여기 가운데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네. 무조건 빼주셔야 돼요. 네. 오물 생기면 무조건 빼주시고 전체적으로 꽉 짜주셔도 되는데 좀 정확하게 들어가지가 않아요. 이렇게 손바닥에 좀 덩어리가 굵었을 때 이렇게 좀 있는 것들은 손가락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눌러서 잡아주시는 게 좀 찌꺼기 흙까지 다 모을 수 있어요. 중심 잡으실 때 물 많이 발라주시면 나중에 원통 잡을 때 물을 좀 적게 잡아주셔야 돼요. 이제 1.8 네, 1.8 1.8이죠. 높이가 22cm 나왔는데 이렇게 흙량이 작았을 때는 많이 숙달 됐을 때 그래서 어느 정도 2kg 정도 하시고 여유 있게 두툼하게 해서 깎아내는 방법 그거를 나쁜 방법도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파고 들어갈 때 보면 새끼손가락하고 네 번째 손가락 있죠? 네. 자, 여기에 바닥 쪽 잡아주시고 나머지 요 세 손가락은 요 사이 틈 안에 엄지손가락 들어가게 해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파고 들어갈 때 여기 있죠? 가운데. 네. 가운데 새끼손가락 이쪽까지는 더 깊게 들어가시면 안 돼요. 나중에 굽이 안 나와요. 네. 두께면은 딱 나온 거예요. 새끼손가락 두께까지. 여기서 더 파고 들어가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요하고 얘하고 잡아서 바닥을 지금 여기 흙 붙여있는 요 부분보다 한 1cm 정도는 더 나오셔야 돼요. 그럼 전체 2cm가 나오는 거죠. 밀어내서요? 네. 바닥을 쭉 늘려서 펴주세요. 이제 바닥은 다 폈어요. 네. 그럼 여기 한 12cm 정도 나올 것 같은데? 그 정도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얘 아래쪽 있죠? 네. 아래쪽. 자, 안쪽 네 손가락 마디는 가만히 있고, 엄지손가락하고 이 V자 있죠? 얘가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얘가 밀어주는 거예요. 자, 그대로 잡아서, 집어 넣어줬죠. 그럼 여기 이제 바닥이 여기 이제 90도로 꺾이죠. 여기 이제 10cm 정도 나올 거예요. 버려졌으니까 다시 오므려주시고 전체적으로 한번 잡아주시고 자, 그럼 처음부터 자, 여기에 반을 한번 잡아보세요. 반. 여기는 바닥이고 자, 여기서 요만큼까지 잡아서 올려볼게요. 찍어서 올릴 거예요. 지금 아래서부터 잡으셨죠? 네네. 요즘 아까 반까지 또 올려주시면 이 원통이 이 원뿔 형태 선으로 올라가야지 그대로 일자나 V자로 돼버리면 이 원통이 무조건 쳐져버리고 이게 잘 안 올라가요. 그러면은 여기 지금 여기에 여기 반이죠 몰린 네, 게. 네. 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 요거의 반 여기까지 이번에는 이렇게 90도로 잡아서 선을 잡듯이 천천히 잡아 올려줄게요. 지금 분할해서 지금 이 원통을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천천히 끝까지 한번 잡아주시고. 자 그럼 여기에
여기하고 여기는 벌써 이제 두께는 얇아졌어요. 그냥 여기하고 여기 반. 자, 이때는 다시 또 이렇게 잡아서 또 끌어 올려줄게요. 천천히. 자, 왼쪽 팔꿈치 어떻게 돼 있어요? 완전 고정돼 있죠? 예.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전을 잡아주는 손가락들 마디는 어떻게 돼 있어요? 자, 새끼손가락하고 얘하고 여기는 이 옆면을 자, 퍼지지 않게 잡아주고 얘 세 마디 손가락은 계속 안쪽으로 좁혀져요. 퍼지지 않게. 자,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서부터 또 여기까지 잡았으니까 여기까지 또 끌어올려줬으니까 또 잡아서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전체적으로 한번 또 이렇게 잡아서 선도 잡아주시고 그러면은 여기까지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또 여기까지 또 잡아서 또 올릴게요. 잡아서 자, 이 방법은 우리 일자컵 올릴 때 똑같아요. 네. 그러면은 자, 원통이 어때요? 약간 이렇게 원뿔 형태로 예, 예. 올라가죠? 그러면 여기 전체적으로 아래쪽으로 잡을 때는 이 전부분을 살짝 헤어주고 내려주면은 손가락 닫았죠? 끝부분이 네, 전체적으로 쭉 올렸어요. 그 다음에 위에 점 하나 둘 셋 이 점 부분에 물기가 있는데 물기를 빼주는 느낌으로 하나 둘 셋 이렇게 살짝 눌러주세요. 자, 이거를 잡아주는 거는 이 기물의 뼈대를 만들어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전을 잡아주시면 전이 약하거나 얇거나 하면은 무조건 이쁜 형태 절대 안 나와요. 형태가 다 이제 원통이 올라왔어요. 그러면은 안쪽에 있는 물기를 스펀지로 한번 싹 닦아주세요. 네, 이렇게 닦아주세요. 자, 원통이 어느 정도 높이가 면도 살짝 닦으면서 올라와요. 지금 보면은 200 나오거든요, 200. 예. 자, 200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전체 폭 넓이가 도면 보면은 12cm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자, 요거 요렇게 네 손가락 마디 할 때 다섯 손가락 예. 요렇게 잡아주세요. 이거는 안쪽에 있는 오른쪽 손가락이 C자로 요렇게 바깥으로 배를 내밀어야 내가 원통이 요렇게 선이 잡혀지는 거예요. 잡아주시고 전체 12, 13 안쪽에 바닥 한번 찍어보세요. 바닥. 바닥이 어떻게 돼요? 쫙 펴졌죠. 예. 네. 이렇게 펴진 상태에서 이제 외형적인 이 선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지금 200 나오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전은 바로 오므리면 좋긴 한데 자 이 하병에 보면은 이 외형 선이 어때요? 일자 선이죠. 네. 그 바깥선 보면은 바깥선 보면은 얘가 요렇게 돼 있어요. 예, 안쪽은 네. 안쪽 선은 수직이고 얘가 약간 비스듬히 이렇게 올라가죠. 이 선을 최대한 일자로. 네, 일자긴 한데
선이 이렇게 됐죠. 아래쪽이 두꺼우니까 이렇게. 전 상태에서 자, 얘를 오므릴 거예요. 그러면은 자, 두 번째 손가락에 전을 잡고 이렇게 오므려주세요. 다시 한번 잡고 엄지손가락 잡고 얘가 오므려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자, 여기 보면은 곡선이 여기하고 여기 전 이제 나오죠. 여기 보면 직선이 아니에요. 여기도 네네네 그쵸. 전체 9mm랑 얘가 19cm 나오죠. 네. 자, 19cm인데 지금 여기 바닥 1cm 뺐어요. 네. 그럼 전까지 어때요? 19cm 나오죠. 그러면은 얘가 더 경사가 졌다는 거죠. 얘를 더 눕히고 얘를 전을 이제 기울자로 뽑아낼 거예요. 여기 꺾어지는 여기 선에 보면은 우리 이제 나중에 이제 주전자 뚜껑이나 항아리 했을 때 전부분을 끌어모아서 이렇게 올라가죠. 그거 똑같아요. 지금 여기 잡아보면은 전문 두툼하니까 최대한 여기가 6mm에서 5mm 정도 나와야 되거든요. 여기서 여기 두께를 잡아서 여기가 너무 내려거나 했을 때는 이 새끼손가락이나 이런 네, 손가락으로 살짝 이렇게 C자 곡선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좀 각이 생기게 이렇게, 이렇게. 네. 각이 생겼으면은 얘가 완전 직각이 아니야. 곡선이 있어요. 곡선. 그래서 곡선을 만들어주려면 얘가 여기서 꺾어진 여기 있죠. 자, 여기 라인 걷죠. 네. 여기서 손가락을 넣고 이렇게 배를 살짝 C자로 이렇게 그냥 구부려 주기만 하면 돼요. 구부려 주기만 하면 이렇게 곡선이 나오죠. 네, 이런 식으로. 자, 여기가 전체 5cm죠? 네, 5cm, 그 다음에 두께 하고 해서 6cm. 6cm라고요? 네, 전체가 6cm고 네. 안에가 5cm 4겹. 네, 됐습니다. 그 두께는 처음에 만들 때부터 그냥 거의 근사치로 만들어요. 더 두껍게 할 필요 없고. 네, 더 힘들어요. 최대한 근사치로. 근데 여기 보면 이제 거의 직각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굽을 깎을 때 칼로 해주시던가 아니면 쇠로 하지 마시고 그 안에 저기 들어있는데 초록 아 그렇게 네, 이렇게라도 살짝 그럼 나중에 이렇게 살짝이라도 선을 잡아주면은 나중에 국칼로 정리할 때 조금 더 편해요. 딱 빼면은 5cm 딱 빼면은 전체 식구 나오죠. 볼까?
1cm 빼고 10 나오죠. 네. 다음에 얘가 10인데 깎을 거 생각하고 깎을 거 하고 거의 한 12.5에서 13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네. 네, 요 정도 이게 딱 네. 정 시험. 사이즈. 네. 그다음 여기 아래쪽은 이 상태로 되면은 드러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 끝 부분은 안 들어가. 각을 조금 잡아주세요. 약간 사선으로 들어가야지 손으로 딱 들어갔을 때 딱 좋아요. 자, 상태 딱 끝. 수고하셨습니다. 네, 요거는 원통만 뽑아내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원통이 되지. 무조건 드라이기로 하고 해서. 아, 그 해놓고 드라이로 해요? 아, 그럼요. 네, 좋은데요.